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이너는 명지향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갓증의 일관별 운세 첫 번째 시간으로 갑목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사주팔자 원칙인 사길신 사형신 용법을 기반으로 큰 틀에서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간 갑목 첫 번째 천간 유리한 구조를 십성의 조합 합충생극의 운동성으로 재생관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갑목이 2024 갑진년 날라오는 천간의 모습은 천간은 비견 갑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진토 편재를 맞이하는 운입니다. 비견이라는 성분은 사길신 사형신으로 구분하지 않는 성분이고요.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사길신 사형신으로 구분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편재라는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그럼 각각의 십성의 성분을 자세히 좀더 살펴보면, 비견이라는 성분은 블록을 의미하는데, 이 블록은 나의 록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육친으로는 형제요, 친구, 동료, 동업자, 자립심, 독립심, 주체성,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 비견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성분은 사길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육친으로 남명은 애인, 남녀 모두 부친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유동재, 사업재, 큰돈, 주식, 예측 불가한 재물, 역마성의 의미도 있는 것이 편재의 성분입니다. 갑진간지는 백화살로 혈광사를 하는데 동사고 비명 행사, 송사, 사건,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살이고요. 그럼 갑목일간이 갑진전에 맞이하는 운을 살펴보면 비견 갑목이 진토 편재를 달고 들어오는 운으로서 이견 친구 형제가 큰돈 대에는 주식이든 사업이든 투자권을 일간 갑목에 맞이할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비견 갑목 친구가 진토 편재, 남자의 명에서는 여자를 또 소개받을 수 있는 운도 되고요. 그리고 진토 편재 쇠지 반환이란 것은 큰돈 뭉칫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 비견이라는 형제라고 했어요. 그건 형제지간의 부모 유산으로 인해서 재산 상속에 관련된 운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운이고요. 이렇게 일간 갑목은 갑진년에 여러 형태의 운을 맞이하는 운인데요.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자면 사주원국이 이렇게 재생관된 구조는 비견운을 맞이할 때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견이란 성분은 오행의 운동성에서 재를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견운을 맞이하는 운일 경우에는 일간 갑목의 재물을 분탈에 가려는 운으로 작용하는데 이럴 때이 정관이 있을 경우 이 정관이란 성분은 오행의 운동성에서 비겁을 극하고 통제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비견이 나의 재물을 극하려고 들어올 때 정관이 재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럼 재생관된 구조는 운에서 재물을 지켜주기 때문에 재물운은 유리하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사업운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또한 취업 승진운도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이고요. 그리고 남녀 모두 이성운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데 왜냐하면 재생관된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명예에서 재생관해서 이 관성을 행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남자의 명예에서도 이 정관이 이 비겁을 통제해 주기 때문에 이 재성이 보호가 돼서 이 또한 남자의 명에서도 이성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남녀 모두 이성운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 이렇게 재생관된 구조예요. 그리고 만약 일간이 비견과 재물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해결해라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비견은 재성을 극하는 성분이에요. 일관과 비겁의 선후 관계가 있는데 우선권은 비겁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서로 구두로 재물의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 일관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과 재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면 반드시 법으로 해결해야만이 일정 부분 일관의 입장에서 이 재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정관이란 성분은 법원 권총을 의미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비견이 함부로 일간의 재물을 무가주하게 통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해결해야만이 일간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예요. 다음 두 번째 천간 유리한 구조 중
식상생제 신강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왕국이 이렇게 식상생제된 구조는 비거운을 맞이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비겁은 재를 극하는 성분으로서 재를 타켓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비겁을 통제해주고 견제해주는 정관이 있어야만이 유리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식상생제된 구조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오행의 운동성에서 일관과 비겁은 식상을 생화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식상은 재성을 생화하는 그러한 운동성을 하기 때문에 이 비겁이 재성을 극하기보다는 식상을 같이 일관과 생하는 구조로 작용해서 그래서 식상생제하는 구조는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여기서 신강명이 좀 유리하다고 한 것은 식상과 재성의 성분은 일간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해질 공산이 있어서 이럴 경우 옆에서 비겁이 방주해주면 좀더 식상생제가 수월해지고 유리해진다는 뜻인데 반드시 신강명만이 식상생제 구조가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간 혼자서 식상생제하는 구조는 재물의 결과물의 파이가 이만큼이라 하면 비겁하고 같이 식상생제하는 구조는 재물의 결과물의 파이가 이만큼 더 커진다는 의미로서 이 정도의 재물의 결과물의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지 일간 혼자 식상생제를 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주원국이 식상생제된 구조는 비견운을 맞이할 때 하는 일이 결과로 잘 마무리되는 운이고요. 그리고 재물 사업 또한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형제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식상의 성분은 재능 기술로서 재능 기술을 협업 투자하면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예요. 그럼 식상 생제한다는 것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재물 돈도 만들어내지만 또한 여자도 만날 수 있는 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다음은 천간이 불리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군겁쟁제, 비겁팔인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겁쟁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군겁쟁제란 일간이 비겁의 무리와 재물을 다투는 모습으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천간의 동태가 이렇게 군겁쟁제에 된 명은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운으로서 이 재성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일간과 비겁의 선후 관계에는 비겁이 우선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재물을 취하는 우선권은 이 비겁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군겁쟁제에 된 형국은 일간이 비겁에게 재물을 빼앗기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 운에서 또 비견운을 맞이할 경우 군겁쟁제의 형상이 더욱 촉발돼서 재성의 문제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이렇게 군겁쟁제에 된 명조나 군겁쟁제의 운을 맞이할 경우 재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고요. 그리고 처부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고요. 중요한 것은 건강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성분은 양명지원이라고 했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재물이라는 성분은 나의 목숨줄을 관장해주는 근원의 성분으로서 이 재물은 건강을 담당하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겁쟁제의 운을 맞이하거나 그러한 구조일 경우 재물처 부친이 불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재성에 문제가 생기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에는 반드시 미리 건강검진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비겁탈인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겁재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재성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원국에 인수, 임계수가 있는 구조가 되면 비겁탈인이 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인수라는 성분은 일간을 생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성분으로서 길신의 성분이에요. 근데
일관과 비겁의 선후에서 비겁이 우선권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겁 탈인된 구조나 그러한 운을 맞이할 경우 이 인수라는 성분은 일관을 먼저 생해주는 게 아니라 이 비견, 이겁제 날라온 이 비견을 생해주고 나중에 일관을 생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겁에게 나의 인수를 빼앗기는 운으로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운이에요. 그리고 인수라는 성분이 이 비견, 이겁제 날라온 이 비견을 생해주다 보면 이 인수라는 성분은 극설화하게 돼 있어요. 인수는 대표적으로 모친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모친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또 문서학업을 의미하는 것이 또 인수의 성분입니다. 그럼 문서학업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비겁 탈인된 운이에요. 문서를 잡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의 문서를 잡고자 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좋은 문서는 비겁한테 먼저 가기 때문에 문서운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이고요. 학업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명조가 수험생일 경우 이 인수의 성분은 비겁을 먼저 생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수험생의 명일 경우에는 학업운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다음 두 번째 천간불리한 구조 중 기토정재가 합반 합거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만약 사주원국에 관살이나 식상이 없는 명조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갑목 일간이 기토정재, 아끼는 재물, 내가 아끼는 아내를 옆에서 유정하게 합하고 있는데, 운에서 이 비견이 기토정재를 합하려고 들어오는 운이에요. 원래 천간의 합에는 오합, 간합이 있는데, 여기서 갑하고 기가 만나면 합을 해서 토를 만들어내는 합의 운동성을 하는 오합이에요. 오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불리한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서 합반과 합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갑이 기토 정재를 합을 해서 묶어두는 작용을 해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의미예요. 묶임의 의미는 이 기토 정재라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에서 비견이 기토정재를 합해서 묶어둘 경우 내가 아끼던 돈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라 하면 아내의 기능이 묶여서 정지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으로 이렇게 합반되는 운에는 기토정재 성분의 기능이 묶여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합거라 하는 것은 비견 갑목이 기토 정재를 일단 합하려고 들어오는 운인데 일단 합을 먼저 해요. 한후 합반은 묶어둬서 그 기능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합거는 합해서 나간다는 의미예요. 기토 정재에 대한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합거의 의미예요. 그럼 내가 아끼던 재물이나 내가 또 아끼던 아내 처가 비견 갑목한테 빼앗길 수 있는 운으로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재물 같은 경우는 비견한테 빼앗겨서 손재수가 생길 수도 있는 운이고 아내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 경우 이혼이든 이별이든 그런 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거되는 운에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에서 합반 합거되는 그러한 운을 맞이할 경우 여기서는 기토 정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재물로는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육친으로는 부친 처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또한 재성이 문제가 생기는 운이기 때문에 건강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그리고 비견이라는 성분은 형제, 친구, 동료를 의미하지만 이럴 경우에 형제, 친구, 동료들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운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명이라 하면 남자는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지금까지 갑목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